앞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현재 분사로 진인형 시제 만들 수 있다라는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형용사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이죠. 뭐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그래서 재영아,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ance on the stage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춘단데, dance on the stage를 뭐로 바꾸면 dancing on the stage로 바꾸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이 되고, 그 녀석은 the girl이라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가 되었으니까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겠죠. 근데 뭐 길어지면 어디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뭔가 더 배우긴 배웠어요. 그렇죠?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에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the girl과 dancing 사이에 일어난 일은 뭐? 그렇죠. Who is that is가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 생략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자, 관계대명사절 이르죠. 관계대명사절.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그 주어가 완전하진 않지만 주어 동사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관계사절인데,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형용사절이고. 그렇죠? 형용사절인데 여기에 있는 댄싱을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 그러죠. 현재 분사도 무슨 자격증 땄어? 뭘 꾸며줄 자격증이 있어요? 명사를 꾸며줄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얘를 안 쓰고 생략하고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라고 표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주어, 여기 지금 이제 예문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 여기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뭐하고 설명이 겹치는 거야? 1번하고 설명이 겹치는 거야. 여기에 있는 탐이 주어죠. 그렇죠? 그다음에 라이팅이 형용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탐 이즈 라이팅은 뭐가 뭐 됐으니까? 어떠니 뭐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뭐 됐으니까? 어떻다 됐으니까 지금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로서 뭐의 역할을 하며 형용사 역할을 하며 비동사랑 합쳐서 무슨격 보호 역할하고 있다?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본적 있을 거야. 여기에서 C A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뭐도 되고 두도 되고 뭐도 됩니까? doing도 되죠. 왜? 얘가 무슨 동사니까? 지각 동사니까. 그렇죠? 자,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 하고 있죠. 얘 끊어있게 하면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봤대죠. 누구를 봤답니까? 너를 봤대죠. 그렇죠?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나는 보았다. 누구를 봤습니까?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 하기로 했죠. 물론 난 네가 무대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해도 상관없고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린 약속해서 뭐 하기로?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하기로 했어. 왜? 얘가 뭐가 아니고 동명사가 아니고 나는 뭐다라는 사실 알고 있어요. 현재 분사란 사실 알고 있어요라고 티내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겠죠. I found 글래스 I found I found it. 'I found a car running down the street without a driver.' 내가 뭐 했대요? 내가 알아차렸죠. 뭘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뭐 하고 있는 차를 발견했습니까? 달리고 있는 차죠.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차? 그렇죠. 도로 아래로 달려 내려가고 있는 차를 발견했죠. 어떻게? 그렇죠. 운전자 없이 도로 아래로 달려가고 있는 차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카는 카인데 어떤 카? 달려가고 있는 차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문장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뭐예요? 목적어죠. 그렇죠. 얘가 하는 역할은 목적어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이걸 당하는 거야. 그렇죠. 카가 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인 거.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무슨격 보호가 되기도 한다. 무슨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I found the car running down the street without a driver. So 그렇죠. 얘랑 맞춰줘야죠. The car was running down the street without a driver. 맞습니까? 몇 형식 문장이에요, 이거? 그렇죠. 5형식 문장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 갈로 안에 알맞은 거 novel이 뭡니까? novel. 그렇죠. 소설이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럼 시는 뭐예요, 시? 그렇죠. 잘 아네. poem. 오, 잘 가고 있어. 그러면 poet은 뭘까요? 오케이, 포엣이 뭔지 좀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나쁜 자식이죠. 그럼 노벨리스트는 또 뭘까? 노벨 수상자? 노벨 수상자는 노벨 프라이즈 위너. 이게 노벨상 수상자고요. WIAA. 이게 노벨상 수상자고요. 노벨 프라이즈 위너. 노벨리스트는 또 뭘까? 사실 노벨리스트하고 포에서 서로 관계 있는 말이기도 하죠. 둘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Sumi should take care of the mom baby 하라는 얘기고, take care of는 뭐 같은 말이 care for야, care about이야. 어우, 잘하네. 그렇죠? Look after도 있죠? Look at the sun. Horizon이 뭐예요? Horizon. Horizon, Horizon, 오, 그렇죠, Horizon. 그러면 Horizontal은 뭘지 한번 찾아보세요. Horizontal. 그다음에 Vertical도 찾아보시고요. Vertical. 얘하고 얘하고 서로 반대말이고. Horizontal, Vertical. Horizon, Horizon은 좀 지평선입니다. 수평선 또는 지평선. 그다음에 헬렌이 이제 hot chocolate with her friends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칼질하기네요. 씻고 있는 애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피아노 치고 있는 남자는 누구니? 난 매우 피곤해서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다음에 나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소년을 구하셨다. Drown이 뭘까? Drown. 이 ing 뺐으니까 그렇죠. 익사하다 물에 빠져 죽답니다. 그 다음에 who is the swim girl? Everyone is waited for Christmas to come. 여기에 to come 명형부 해주시고요. I like the girl stood in front of the gate. The boys played basketball are my classmates. 나는 패션 잡지를 읽고 있는 중이다. 패션 매거진이죠. 웃고 있는 소년은 내 남자친구다. 보이프렌드죠. 오케이. 다음 포커스 38. 넘어갑니다. 자, 과거분사 무슨 형태 동사의 세 번째에서 이렇게 했죠.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초반까지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무슨 시? 그냥 어떤 시가 아니고 그죠?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니까 make, made, made에서 세 번째 made는 만들어진 이런 뜻이었고 얘기했었죠. 자, 그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거나 또는 불규칙 뭐 break, broke, broken 이런 거죠. broken.
불규칙 변화의 형태로 뭐뭐 되어진이라는 수동 또는 어떤 행동이 완료된. 됐습니까? 보통 수동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have 플러스 pp를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라 하니까 이 pp 완료의 의미도 갖고 있겠죠. 뭐 어떤 행동이 끝난.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fallen 하면 떨어지는 행동이 다 끝난. 그러니까 fallen leaves하고 그 다음에 falling leaves는 느낌이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밟고 있는 건, 그렇죠, fallen leaves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닥에 깔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는 행동이 뭐든 완료된 잎사귀들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낙엽이죠, 낙엽. 근데 falling leaves는 뭐예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란 말이죠. 떨어지고 있는. 가을이 되어서 falling leaves가 되면, falling leaves 끝나면 fallen leave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녀석은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수동. 입장 바뀐 어떤 시만 되는 게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이 다 끝난, 마무리된. 그렇습니까? finished report 하면 완료된 보고서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쓰면 be 동사와 같이 쓰이면 be 플러스 pp 수동태라는 거 얼마 전에 수동태 배웠고요.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완료 시제를 만든다. 그래서 the printer was repaired by Sam. 그러면 프린터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프린터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수리됐단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Sam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수동태인 거죠. 고쳐졌다. 그 다음에 the lawyer had just arrived here. 그래서 누가 어찌 뭐 했답니까? 여기에 변호사가, 그렇죠, 방금 도착했다. 여기에 이 말이죠. 그 변호사가 방금 여기에 도착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도착하는 행동을, 그렇죠, 완료했다는 거죠. 완료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pp형은 수동태, b 플러스 pp는 뭐뭐 되어진다 라는 수동태, have 플러스 has 플러스 pp는 어떤 행동을 완료했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pp형이 수동태라든지 또는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쓸 수 있다 라는 얘기 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동사, 지금 첫 번째는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사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pp형이 동사 덩어리를 만드는데 비동사가 있으면 뭐뭐 되어진다라는 수동태, have나 has가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또는 방금 완료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온,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된, 이런 완료적인 표현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조건은 그 명사가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명사가 그 동작을 당하거나 또는 완료된 상태일 때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look at that broken window. break의 뜻이 뭐예요? break. 그렇죠. 깨다, 부수다 이 말이죠. 그러면 window가 break를 해요? break를 당해요? 그렇죠. 창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대가리를 깨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 무서운 세상이네.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깨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창문을 봐라. Look at that broken window. 깨진 창문을 보아라. 그렇죠? 그럼 이걸 조금 바꿔서 너에 의해서 깨진 창문 좀 봐라. 이걸로 좀 바꿔볼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에 의해서 깨진 창문 좀 봐라. 라는 문장은 Look at that. 그럴 것 같아서 써. 그럼 이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Look at that. 너에 의해서 깨진 창문을 봐라. 라는 문장은 Look at that window broken by you. 이렇게 해야 되겠죠. Look at that broken window by you가 아니고 Look at that window broken by you.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죠? 왜 look at that broken window by you가 아니고 왜 look at that window broken by you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저,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왜 the dancing girl on the stage is my sister가 아니죠? 왜? 왜 the dancing girl on the stage is my sister가 아니고 왜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왜 이렇죠? 앞에 생략돼 있어서
꾸미는 말이 어때지면 길어지면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그 규칙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있듯이 너에 의해서 깨진 창문 좀 봐라 라는 문장도 Look at that window broken by you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꾸며줄 때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깨진 창문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진 않죠. 그쵸? 왜? 정상적인 위치에서 꾸며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에 의해서 깨진 창문 좀 봐라 할 때는 너에 의해서 깨진이라는 녀석이 형용사의 뭐를 이루고 있다? 형용사의 덩어리, 형용사구라고 하죠. 과거 분사구로서 형용사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길어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뒤로 가줘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은 사실 세 번째 설명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1번의 설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1번의 설명과 겹치는 부분은 뭐냐? PP형이 무슨격 보호가 될 수 있다. PP형이 주격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주격 보호, PP 형태가 주격 보호가 됐을 때는 뭐나 뭐를 만든다. 수동태나 완료 시제를 만들게 된다. 됐습니까? 주격 보호. 이게 이제 repaired가 수리된인데 비동사 만나서 수리 된다 됐잖아요. arrived가 도착을 끝낸인데 has arrived 합쳐서 도착을 완료하다가 되는 거죠. 도착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격 보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될 수 있다. 몇 형식 문장 만들 때, 몇 형식 문장 만들 때 5형식 문장 만들 때는 무슨 격 보호가 된다? 목적격 보호가 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The police found the bag thrown in the woods는 5형식 문장인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경찰들이 그렇죠. 발견했죠. 그렇죠. 찾았죠. 뭘 찾았습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가방이죠. 가방.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을 발견했습니까? 숲속에 그렇죠. 던져진, 버려진 그러니까 그러면 백이 throw를 합니까? 백이 throw를 하면 자다가 뭐 또 두드려 맞겠죠. 그렇죠. 잘 자고 있는데 가방에 뭘 막 던져, 책을 막 던져갖고 숙제하라면서 막 이러죠. 그래갖고 숙제 안 가졌어? 죄송합니다. 계속 드림치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형이 막 썩소나 날리고 있고 해! 그게 웃긴 거 같아 쌤? 뭐 이런 표정이고 김다은 하이 이것도 쎄쓴다 지금 민규는 어째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재밌다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씨 나는 원래 좀 시크하니까 선생님 안 봐줄 거야 나 뭐 재미없는 거 재미없다고 표현할 거야 뭐 이런 됐습니까? 예, 가방이 throw를 하진 않죠? 됐습니까? 가방이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by someone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던지는 행동을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생략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던져진 가방이죠. 그래서 숲속에 던져진 가방. 예, so the bag was thrown in the woods. 그렇죠? The bag was thrown. 수동태죠. 그래서 그 가방이 뭐 되어졌다? 던져졌다. 그래서 5형식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쭉 찰스 디킨스가 있네요. 찰스 디킨스. 찰스 디킨스의 직업이 뭐예요? 작가. 그렇죠. 노벨리스트죠. 그렇죠. 뭔가? 그럼 포잇은 뭘까? 그렇죠. 시인이죠. 포잇이 쓰는 게 포임이고 노벨리스트가 쓰는 게 노블이죠. 뭐 찰스 디킨스는 라이터인데 그 중에 노벨리스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설가죠. 대표작이 뭐가 있나요?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은? 응? 몰라요? 재영이 몰라요?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 뭐 두 도시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뭐 스크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알아야죠 이제 그런 것도 슬슬 아닌가요?
그다음 B, the picture on the wall was more Mike. That monka was found by a young man. She didn't open the present. 그럼 칼질하기. 이것은 내 여동생이 그린 그림이 아니, 아, 그린 그림이다. 이것은 중고 의자지만 새 것처럼 보인다. Brand new가 뭘까? Brand new. 그렇죠. 완전 새로운, 완전 새로운. Seem이 뭐죠? Seem. Seem. Seem이 뭘것 같아요? Seem. 어? 뭐라고? Seem 어떤 하면 뭘까? Seem 어떤? Seem 어떤 하면 뭐하고 같다? Look 어떤 하고 같죠? 그러니까 You seem happy. You look happy.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일은 뭐예요? 보일. 보여. 그쵸. 끓이다. 끓다죠. 그럼 보일링 워러는 뭐죠? 보일링 워러. 보일드 워러는. 헤이. 둘 중에 손가락 넣어도 되는 건? 두 번째. 그쵸. 왜? 식었을 그쵸. 식었을 수도 있으니까. boiling. 끓고 있는 물이죠. 이건 끓고 있는 물. 그쵸. 하고 있는, ing가 뭐뭐를 하고 있는이죠. boil은 이 행동이 뭐든? 그쵸. 완료된. 됐습니까? 한번 끓여진 물.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니까 뭐, don't put boiled water in your aquarium 한 뭐예요? Don't put boiled water in your aquarium. aquarium은 뭐 물고기 사는 수족관을 얘기하는 거죠. Don't put boiled water. 그럼 뭘 넣지 마란 말이야? 끓인 물 넣지 마라. 왜? 어항에다 끓인 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왜 죽는데? 어? 에이, 한번 끓였던 물이라니까. 끓였다가 식힌 물 넣지 말래. boiling water는 당연히 안 되고 뭐 탕 끓여 먹을 일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돼.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 물을 우리 마시는 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대요? 끓여 먹어야지 안전하대요. 그렇죠. 세균이 없어지니까 우리 물고기들 소중하니까 어떻게 물탁 끓여가지고 그렇죠? 세균 다 죽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탁 적당한 온도로 식힌 다음에 탁 넣어주면 물고기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탁 했어. 그렇게 했어. 근데 애들이 다 죽었어. 왜 그랬을까? 옛날이 없어졌다. 또 면역력이 없어진다. 어, 또. 죽겠죠. 왜 죽는데? 생로병사라고 말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공기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적어지죠. 그쵸? 공기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적어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녹아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쵸? 그, 걔들은 왜 죽었어? 그쵸? 질식에서 죽은 거죠. 식었다면? 그래도 산소가 다 날라갔는데 다시 녹일라 그러면 안에 후처리가 필요하죠. 네? 그쵸? 질식사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새 멸균에서 주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래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자, 지금 여기 설명할 건 선생님이 뭐라 하면서 설명했던 거냐. 무슨 형태하고 ing형하고 뭐 ing형하고 ed형에 대한 비교입니다. ing형하고 ed형. 그래서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ing형을 보고 뭐 감정 유발 형용사라죠. 감정 유발 형용사. 그러니까 그럼 ed형은 감정 형용사란 말이죠. 얘들은 감정 형용사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현재 분사는 주로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뭐 interest의 뜻이, 그래서 뭐다 interest의 뜻이. 그렇죠.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니까 interesting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렇죠? 그럼 bore의 뜻은 뭐야? bore. 선생님 지금 하고 있잖아. bore. 그렇죠.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boring은 지루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란 뜻이고, 여러분들은 bored 당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상한 농담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PP형은 ED형이라 하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surprising, boring, exciting, disappointing, satisfying, 뭐, confusing, shocking, depressing 중에 니들이 모를 만한 것만 내가 얘기해 볼까요? 다 알아. 와우.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물어봐서 모르면 딱 반문이네. surprising은 알죠? 뭐 놀라게 하는 일이죠. surprising news야. surprising, I am surprising 하면 어! 그 말이죠.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I am boring 하면 맞죠? 그쵸? I am boring. 그쵸? Am I boring? Yes, you are. Absolutely.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exciting, 신나게 하는 일이죠. disappointing은 실망시키는 일이죠. 실망시키는. 그래서 satisfying은 만족시키는 일이죠. 만족스러운. satisfying meal을 먹고 I am satisfied 되는 거죠. confusing은 그렇죠. 혼란스럽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일이죠.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몰랐으면 얼른 적으세요. shocking은 충격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depressing은 드디어 연필 드셨네. 정신이 안 심이 없네. 심도 없는데 여기 뭐할 꽂아놨지? depressing의 뜻은 우울하게 하는입니다. 우울하게 하는. depressing. 우울하게 하는. 우울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depressing. 우울한. depress의 뜻이 우울하게 하다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surprised, 놀라게 된, bored, 지루해하는, excited, 신나는, disappointed, 실망당한, satisfied, 만족당한, confused,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shocked, 충격받은, depressed, 우울해하는. 그래서 the news was very surprising. 그 소식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So I was surprised. People were surprised at the news.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수동태 파트 할때 뭐라면서 배웠더라? 수동태 할때 이거 배웠죠? 그쵸? Be surprised at. 그쵸? 맞습니까? Be satisfied. 그쵸? 몰랐다면 적어두시고 Be satisfied with. 그다음에 Be shocked. 그렇지. Be shocked at. 그다음에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by 뭐 be surprised by, be surprised도 참 애시죠. Be surprised at. 그다음에 be excited. in, be interested in, be excited in.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surprised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야. surprised at, excited in, disappointed at, satisfied with, shocked at 이런 식으로 읽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팁에서 감정 분사의 경우, 감정을 느끼는 ED형의 경우, 사물, 그러니까 ING나 ED형의 경우, 사물을 꾸며주거나 사물이 동사일 때는 현재 분사를, 사람을 꾸며주거나 사람이 주어일 때는 과거 분사를 주로 쓴다 했는데, 근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urprising time 한번 뭔 뜻이야? surprising time. 그렇죠. 그러니까 탐이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니까 꼭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설명된 건 사람은 ED형을 쓰고 사물은 ING형을 써라 이 말인데 이게 무슨 고정된 규칙이 아니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뭐 탐 이즈 베리 서프라이징, 탐 이즈 베리 세티스파잉 이것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탐이 뭐 부모님을 만족시켜 줬으면 탐 이즈 세탐 워즈 세티스파잉 뭐 이런 식으로 Tom was satisfying his parents.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뭐 수학 공식처럼 뭐 Sam, 뭐 Tom 나왔으니까 무조건 Tom is satisfying은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Tom이 뭐 실망을 시켰으면 Tom was disappointing.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ing형이 될 수도 있고 ed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뭐 사람이면 무조건 ed고 뭐 사물이면 무조건 ing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예, last weekend 보이고 뭐 frighten이 뭐예요? frighten 오케이, 그래서 영화를 하나 검색해 보세요. 제목은 Frightening Night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검색해 보고 포스터를 보고 느낌이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Frightening Night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Frightening Night. At first, I thought it was I was in people in this book. I don't think the boys were 어쩌고저쩌고. 최근 자신의 성적에 만족해 있었다. 나는 역사가 재밌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역사가 재미있는 과목이라 는 것을 생각한다. 대절을 쓰는 거죠, 이거? 대는 생략돼 있네요. 그는 그의 연설에 실망한 듯 보였다. 그래서 어드레스가 무슨 뜻입니까? 어드레스. 어? 입다? 그건 드레스 인이고. 드레스 인. 어드레스가 무슨 뜻이에요? 연설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죠? 연설하다. 어우, 어떻게 알았어? 연설도 되고 연설하다 되고 또. 어, 어드레스 뜻을 모릅니까? 조사해 올 뻔했네. 주소. 생뚱맞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소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 연설,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메일 어드레스 한번 보여. 이메일 어드레스. 이메일 주소죠. 그러니까 어드레스, 연설, 주소. 서로 관계없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뭐 이게 어드레스가 또 뭐 저기 뭐 윈도우 업데이트 하고 나면 업데이트 정보를 딱 누르면 어드레스 뭐 이번 패치는 어드레스드 했었다 무슨 무슨 뭐 오류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뜻이 많으니까 미리 알아두시고요. 네. 너의 주소에 실망한 듯 보였다는 아니겠죠? With your address가. 그렇습니까? Listening to pop music 어쩌고저쩌고. Football game 어쩌고저쩌고. 그 사고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시제는 과거죠. 사고가 뭔진 영어로 다 아시죠? 그쵸? A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고객은 서비스에 만족했다. 고객 영어로 다 아시죠? C로 시작하죠. 네? C로 시작하는데요? 손님 말고 어... 게스트 말고 고객 C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차, 요즘 번역기 잘 돼 있죠? 그쵸? 번역기에 고객이라고 치면은 C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시제는 마찬가지 과거네요. 자, 그 다음 Focus 40로 갑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 자, Focus 40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긴 놈인데, ing형인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무슨 뜻도 있고, 뭐뭐 하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둘을 뭐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일 때를 보고 뭐라 그러고 현재 분사라 그런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되는 녀석을 보고는 동명사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둘다 형태가 ing지만 당연히 쓰임은 다르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어떤 시 역할을 한다? 그래서 my father is folding paper.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이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이다? 종이를 그렇죠. 접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fold 뭐하다? 접다죠. 아버지께서 종이를 접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제를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 하죠. 아, 뭐 내일 전부 영장 나왔어? 어? 다들 영장 나왔습니까? 민규야 영장 나왔니? 채영아 영장 나왔어? 어? 다들 영장 나왔어? 다음 달이야? 어? 전부 군대 불려가는 애들 같아.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죠. 아버지께서는 종이 접는 것이다가 아니죠. 아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종이 접기였어. 이런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olding pap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말 파도 귀찮으니까 he로 바꾸고. 그렇죠. What is he doing? 뭐 하고 계시는 중이니 이 말이죠. My father is folding paper. Look at the moving truck. 뭐하래요? 그렇죠. 어떤 트럭? 움직이고 있는 트럭을 보아라. 그러니까 어떤 시로서 얘는 그러니까 형용사가 몇 가지 역할을 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형용사는 몇 가지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렇죠. 뭐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무슨 보호가 된다? 형용사 보호. 형용사 보호라는 얘기는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그러면 My father is folding paper는 형용사 보호야 명사 수식이야? 형용사 보호죠. 오케이. 그러니까 종이를 접는 중이니 비동사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민규?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를 접는 중이니 is 만나서 종이를 접는 중이다 됐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보고 형용사 보호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look at the moving truck 할 때 moving은 명사 수식이야 형용사 보호야? 그렇죠. 명사 수식이죠. 트럭을 꾸며주고 있죠.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수 있지. 그렇죠. 뭐라고 쓴 거예요? 형용사 보호고 명사 수식이라고 쓴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인데 동명사는 뭐뭐 뭐야? 이 설명은 치우고요. 무슨 뜻으로 뭐뭐 하는 것 이거 고치세요. 뭐뭐 하는 것. 그럼 뭐 뭐뭐 하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의미로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이런 말도 집어치우시다. 뭐 용도나 목적이 있단 말도 다 필요 없어요. 이 말 뭐 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뭐로 사용된다? 문장에서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전부 다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the tunnel has moving walkways 하고 있죠. 그래서 the tunnel has moving walkways. walkways는 보도라 그러죠. 보도. 그렇죠? 걸어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moving walkways 그러면 여기 이게 왜 동명사냐? 그 터널이 뭐 하고 있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터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터널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다. 뭐 하는 것을 위한 보도, 이동하는 것을 위한 보도 이 말이죠. 이용. 그러니까 moving walkways를 다른 표현하면 이게 뭐기 때문에 moving walkways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 walk ways죠. walk ways는 walk ways인데 뭐 하는 것을 위한 walk ways for moving이죠. moving walk ways와 같은 말이로다 walk ways for moving. 이거 전치사죠. for는 전치사 뒤에 온 것은 당연히 뭐예요? 명사죠. 그 명사가 ing 형태로 생겼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한다? 동명사 됐습니까? The moving walkways의 뜻이 walkways for moving. 이동하는 것을 위한 보도.
됐습니까?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빙워크라 그러죠 우리가. 마트 가면 있는 거. 그 다음에 my hobby is folding paper frogs. 그래서 내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종이 개구리 접는 것이다. 그래서 folding paper frogs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hobby? 그렇죠? 그러니까 접는 것 이란 말이 종이 개구리 접는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이런 역할 할 때 보호 역할. 그래서 이번에는 보호 역할은 보호 역할. 어 아까도 보호 역할이라면서요. 아까는 무슨 보호였어? 형용사 보호죠. 근데 my hobby is folding paper frogs 할 때 이 보호는 무슨 보호입니까? 무슨 형용사 보호가 아니고 명사 보호죠. 것이 것이다 됐을 때는 명사 보호고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때는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교합니다. Running girls, running man 이라는 프로도 있죠. Running girls 하면 girls는 girls인데 어떤 girls? 달리고 있는 소녀. 그러니까 이 running은 현재 분사죠. 무슨 시 역할하니까 어떤 소녀? 달리는 소녀. 하지만 running shoes를 다른 표현을 하면 뭡니까? Running shoes는 뭐? 슈즈죠. 슈즈. 슈즈는 슈즈인데 슈즈. 그렇죠. Shoes for running이죠. 그렇죠. 운동화가 막 달리고 있진 않죠. 그렇죠. 러닝 슈즈 사 갖고 집에 갔더니 막 신발이 막 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진 않죠.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전혀 CR도 안 먹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슈즈 for it 뭐를 위한 신발? 그것을 위한 신발. 다시 말해 뭐 하는 것? 달리는 것. 달리기 말이죠. 달리기를 위한. 그러니까 러닝 슈즈는 슈즈 for running. 그러니까 러닝 머신하고도 똑같죠. 러닝 머신. 그렇죠? 러닝머신이 기계가 막 뛰어다니진 않죠. 뭐 하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그럴 때는 동명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singing room과 singing bird의 차이점이죠. 노래하는 새들은 현재 분사고 singing room은 room for singing, 노래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용도나 목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방을 만들었는데 뭐 하려는 용도로 만든 방이든 노래하는 것을 위한 기계를 만들었는데 달리기를 위한 기계. 됐습니까? 보도를 만들었는데 뭐 하는 것을 위한 보도? 용도가 뭐다? 용도가 이동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분하기 문제가 쭉 나와 있죠. Look at the crying boy. Don't forget to bring your sleeping bag. I felt something moving on my back. Knowing something is different from doing something. 축구를 하고 있는 저 소년 내 남동생이다. 나는 나의 남동생과 노래방에 갔었다. 소방관들은 불타고 있는 건물로 돌진했다. 러쉬. 러쉬 뭐 하다겠습니까? 러쉬. 그렇죠. 달려가다, 빠르게 이동하다 이런 뜻이죠. They are in the waiting room. There are many people waiting in line. My dream is having my own swimming pool. Look at the swimming dolphins. 흥미진진한 게임을 우리 행복하게 만들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들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시제는 현재. 시합에서 이기다. 경주에서 이기다. Win the race겠죠. 그렇죠? 자, 드디어 40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ing 형태나 또는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 어찌됐든 무슨 시 역할하는 거다? 어떤 시 역할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be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뭐 PP형 같은 경우에 have나 had가 와서 어쨌든 동사나 아니면 또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어.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건 와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한다 그랬어요. 전번에 얘기했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한 건 어떤 놈들이 만들어낸 거다? 열라 게으른 놈들이 이런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됐습니까? 대충 설명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분사가 아니고 뭐래요? 분사 구문이래요. 분사 구문. 구란 말이 붙었어. 뭐가 안 붙었어? 절이 안 붙죠. 절이 안 붙고 구라고 한 거죠. 절은 뭐가 있어야 절이었죠? 그래서 조동사. 그러니까 이 분사 구문이란 얘기는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그렇죠. 분사절이 아니고 부사절이었는데 됐습니까? 부사절의 종류는 일단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과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약 라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lthough, though가 끌고 다니는
그렇죠. 비록 뭐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총 몇 개였지? When, where, how, why 여섯 가지 부사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만약 그러니까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끄덕이 읽기 많이 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 뭐랑 만약 라면 있습니까? 조건이죠, 조건. 조건도 부사절이고, 그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뭐 양보 비록요. 비록 뭐뭐이지만 얘들도 다 부사절입니다. 그럼 부사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어떤 장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I 좀 뭐 그것도 있고. 그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건 I started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더하기 I was 9. 이거 두 개를 합치고 싶어. 좀 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합치면? 그렇죠. 아홉 살이었을 때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I started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그렇죠. When I was 9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절을 만들려면 바로 지금 새롭게 등장한 얘가 나왔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몇 번째 배운 얘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배운 거고 누가 뭐뭐 할 때라 그러죠. 정식 명칭은 접속사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할 때는 접속사 뭐가 필요해?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였죠? 그렇죠? 만약 뭐뭐 한다면 할 때 필요한 접속사는 if나 또는 뭐 아니라면 unless if, unless 얘들을 보고 접속사라 그러죠? 그렇죠? 네가 아프다, 아, 나는 아프다, 나는 아팠다, 학교 안 갔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학교 안 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필요한 접속사는 뭐? because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 후에 after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전에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중에 얘기했던 것들을 보고 전부 다 뭐 얘들을 어떤 통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얘들은 전부 다 뭐다?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냐. 자, 부사절은 누가 끌고 다닌다? 접속사가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렇죠?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근데 얘들을 간단히 절을 뭐로 바꾼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을 구로 바꾸겠대. 그러니까 절이란 녀석은 주어동사가 있었던 녀석인데 주어동사가 없는 어떤 형태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근데 똑같이 부사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건 똑같다. When, where, how, why나 뭐 만약 라면 아니면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접속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긴 문장 속에 갑자기 분사구문이 딱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 처음 분사구문이 뭔지 모르면. 알겠습니까? 한번 만나볼까요? 아쉽습니까? 꼴도 보기 싫죠? 'Watching TV, I did my homework.' 뭔 소릴 것 같아요? 그렇죠. TV 보면서 숙제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결국 원래 친절한 버전은 뭐? 'I was watching TV' 또는 'I watched TV, I did my homework'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있으면 우리는 해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렇죠? 근데 얘가 없어져 버려. 어떤 놈들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놈들 때문에. 됐습니까? 뭘 막 없애버립니다. 뭘 없애버린 대신에 어떤 형태를 남겨놔서 동사에다가 뭐 붙인 거?
그래서 얘를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사 구문. 됐습니까? It being too hot today, I will go swimming in the lake. 이런 문장도 있어요. It being too hot today, I will go swimming in the lake. 추측은 가능합니다. 뭔 얘기인 것 같아. 일단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 오늘 너무 덥다고 보이는 것 같죠? 오늘 너무 덥다. 나는 그 호수에 수영하러 갈 거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 접속사 뭐로 시작하면 될까? 그렇죠. Because. 계속해서 because. He will go.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장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분사 구문을 만든 놈들이 제일 먼저 없앤 게 뭔 것 같아요? 전치사가 아니고 주어부터 없앴습니까?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부터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접속사부터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접속사를 애초에 쓴 이유가 뭐야? 뭐를 두 번 쓰려고 그런 거야? 주어 동사를 두 번 쓰려고 접속사를 쓰는 거죠. 근데 그 접속사가 사라졌으니까 주어 동사를 두 번 쓸 수, 주어와 동사를 두 번 쓸 수가 없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얘하고 TV 보면서 숙제, TV 본 사람하고 숙제한 놈하고 같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죠? 그러니까 얘도 날아갑니다. 얘는 못 날립니다. 얘는 무슨 절이기 때문에 얘는 주절이기 때문에 얘는 건들면 안 돼. 부사절에만 손을 댑니다. 같으니까 얘 날아갑니다. 그러면 뭐 남았습니까? What is TV 남았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제일 앞에 갑자기 뭐 없이 뭐가 온 것 같아? 주어 없이 동사 온 것 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은 뭐의 뜻은 갖고 있대? 동사의 뜻은 갖고 있대? 동사는 아니라야 되죠. 그쵸?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으되 동사는 아니라야지 여기 있을 수가 있어. 그쵸? 그럼 동사의 뜻을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닌 형태 뭐? 요 형태로 바뀐단 말이고. 그쵸? 그럼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인데, 형용사 역할은 아니고 뭐 역할이다? 부사, 부사 역할이란 말이고. 어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id you do your homework죠, 이거. 그쵸? 그럼 얘가 있으면 쉽게 찾아.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근데 이게 없는데도 when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거 봅시다. 똑같이 접속사 없어집니다. 근데 매우 더운 거하고 수영하러 갈놈하고 주어가 같습니까? 그렇죠? 주어가 it하고 I는 같죠? 그렇죠? 안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 얘를 생략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근데 접속사가 없고 주어는 어쩔 수 없이 놔뒀는데 또 동사가 있으면 돼야 안 돼. 뭐가 없어졌어? 접속사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주어는 어쩌지 못한다 치더라도 동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야 되죠.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It being too hot toda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드는 순서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어차피. 말고 좀 깔끔한 거 없나? 이거 말고 이거 해볼까?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소름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오케이. 책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부사절, 주어 동사가 있는 when, where, how, why나 만약, 라면, 비록, 뭐뭐이지만을 주어 동사가 없는 형태로 바꾼 것으로서 그래서 뭐 이유, 때, 양보, 조건, 동시, 동작 등 다양한 의미 요건 다 얘기했어.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만약 라면, 그 다음에 얘는 설명하겠습니다. 동시, 동작도 나타낼 수 있어. 동시, 동작. 분사 구문을 이용해서 동시, 동작도 나타낼 수 있다. 동시, 동작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이걸 보고 동시동작이라고 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를 분사구문이라는 걸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날려버린다? 접속사 날려버리죠. 접속사 날라가니까 주어 동사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고라고 돼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 무슨절의 주어랑 다르면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 외쳐 생략할 수가 없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가 연결됐는데, 그 누가가 같은 사람이면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접속사하고 주어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놈이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어를 생략하는데, 단,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야 돼? 동사가 아니라야 되죠. 그렇죠? 동사에 뭐는 갖고 있대,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닌 형태, 뭐, ing 형태로 바꾸게 된다. 그래서 이제, as I felt so,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s I felt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as는 because하고 같은 as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as가 뭐 when의 뜻이 될 때도 있고 why의 뜻이 될 때도 있고 because나 since의 뜻이 될 때도 있다라고 수업했었죠. 그래서 as I felt so tired, 내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매우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뭐 했다 일찍 자러, 그렇죠? 과거에 일찍 자러 갔다 이 말이죠. 피곤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go to bed early? 맞습니까? 그쵸. 왜 일찍 자러 갔니? 왜 일찍 자러 갔다? 내가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다? 뭐다? 부사절이다. 부사절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 보죠. 그러니까 명사절은 안 돼요. 형용사절도 안 되고요. 명사절은 누가 끌고 다닙니까?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것. 누가 뭐뭐 한다라는 완벽한 문장을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되시죠? 그렇죠? 누가 뭐뭐 하니를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 if죠. 그렇죠? 그러니까 if하고 대시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데 걔들은 분사구문을 못 바꿉니다. 그다음에 형용사절은 뭐가 있죠? 우리가 뭐 지난 작년도에 되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배웠던 뭐가 형용사절입니까? 관계 대명사절이 형용사절이죠. 그렇죠? 걔들은 분사구문을 못 바꿔요. 됐습니까? 오직 부사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굳이 뭐 필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사절만 분사구문을 바꿔 쓸수 있다. 왜? 부사절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내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용만 남겨놓고 문법적인 거를 많이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놈들이?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쓰는 사람은 되게 편해. 어? 글씨를 덜 쓰거나 말을 덜 해도 되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졸 짜증나.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거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느냐? 접속사를 놔두기도 합니다. 접속사를 놔두고 그냥 분사구문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어떤 버전의 분사구문? 좀더 친절한 버전의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Because being sick 이럽니다. Because being sick. 아팠기 때문에 이 말인 거죠. Because I was sick, because being sick. 그냥, 아니면 because까지 날려버리고 뭐라고 할 수도 있다? being sick이라 하기도 하죠. being sick. 그니까, being sick이 때문에 그러네. 아프, 그니까,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as 날라가죠? 그쵸? 그 다음에, 피곤했던 사람하고 일찍 자러 갔던 사람하고 갔습니까? 그쵸? 날라가죠? 그러면, 이게 동사죠? 동사의 ing형, feeling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you go to bed early? 여전히 why did you go to bed early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he arrived at the station, he recognized his old friend at once. 오케이. 그래서 recognize 뭐 하다? at once 한 번에 즉시 바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옛 친구를 바로 알아차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he recognize죠? 그쵸?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인가? When에 대한 대답인가? 이런 걸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니까 뭐 될 자격? 분사? 구문 될 자격이죠. 그러니까 뭐 없어집니까? When 날라가죠. 도착한 사람하고 recognize 한 사람하고 갔죠. 날라가죠. 동서 남았네. Arriving at the station, he recognized his old friend at once. 자, 그 위에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 뜻인지 아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된 문장이 갑자기 이런 문장을 만든단 말이야. Arriving at the station.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았습니까? 역에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다짜 뗀 뜻인 거죠. 뭐 역에 도착. 그는 그의 친구를 바로 알아봤다. 역에 도착했기 때문에 알아본 건가? 비록 역에 도착한다면 알아봤나 봤다인가? 만약 도착한다면 알아봤었다는가? 아니죠. 그렇죠. 뭐가 제일 자연스러우니까 도착했을 때가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짜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동사구문 만들기도 한다? 그렇죠. 뭘 살려준다? When arriving at the station 이렇게 하기도 한다. When arriving 좀 더 이상해졌습니까? When arriving at the station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린지 뭐 along이 뭔지는 알죠? Along the street가 뭐예요? 길을 따라서. 그래서 길을 따라서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보호관 드라이빙 뮤지엄 나왔고 그다음에 empty. Find A 어떤이 보이죠 여기에? 그렇죠? Find A 어떤. 뭔가? Find A 어떤의 뜻은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라는 뜻이었죠. Empty 어떤. 그다음에 headache 갈 거고. Novel fell asleep. Asleep의 뜻은? 숙명. 응? 명사다. 그렇죠. Asleep. 예? 어슬립 찾아보시고 무슨 신지 꼭 알아보세요. 됐습니까? 반대말은 awake죠. awake 동사입니까? 동사입니까? fail 동사 있는데 동사 두 개 옵니까? and도 없이 어슬립하고 있는 어슬립한 상태인 학생님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see the bank가 보이고요. 자몽이. 네? 자몽. 슬리피? 피곤하고 느껴서 나는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소미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문제 좀 어려울 거예요. 맞습니까? 좀 어려우면 분사구문이 아닌 걸 만들어 보고 위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분사구문으로 바꿔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아 얘는 아직 숙제가 아닙니다. 요 앞에 거 해야 숙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지? 끝나죠. 어? 아 참 여러분들 시험 돌쳤지? 시험 칩니다. 시험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너의 날씨가 와우 너 일찍 왔잖아. 네 쌤 깜짝 놀라. 우리 재영이가 이렇게 계획적인 학생이었구나. 계획적이지 아주 그렇다고 해야 되나. 쌤 너무 어려워요. 파이팅. 자, 가정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랑
여러분들 가정에 다 법이 있죠.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는 안 되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우리가 이미 배운 거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갖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물론 if를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지금부터 배울 거는 if i 말고 if it is fine. 뭐 날씨 얘기하는 거야. If it is fine, I will go on a picnic. If it is fine, I will go on a picnic. 뭔 소리입니까, 일단 이거? 만약 날씨가 좋다면 너는 소풍 갈 거다, 이 말이죠. 그쵸? 자,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가정법이 얘랑 좀 생긴 게 비슷한데 얘랑 전혀 다른 거야. 미리 첫 번째 얘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운 거야. 이거 뭘 하면서 배웠더라? If it is fine, I will go on a picnic. 이거 뭘 하면서 배웠더라? 이거 무슨 문이라면서? 그치? 이건 뭐건 조건문이라고 이미 배웠던 거야. 그니까? 자,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뭐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면, 날씨가 좋다면 나는 뭐 할 거다, 소풍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날씨가 좋을 확률이 반반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건문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배울 거는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if it were fine, I would go on a picnic.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If it were fine, I would go on a picnic.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하냐? 얘를 보고는 정확하게는 가정법, 그 다음에 형태가 이런 것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법 과거. 자, 위에 되게 생긴 게 되게 비슷한데, 일단 여기서 되게 이상한 거 뭐 하나 발견하지 않았어요? 왜 쟤가 있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거 하나 있잖아. 어? 이 문장에 보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거 진짜 뭡니까? It were. 그쵸. 이게 되게 이상한 거.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뭘 해야 돼? Was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가 맞아요? 알고 있어요. 오, 무슨 알고 있습니까? 쌤이 예전에 한번 맛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If it were fine, I would go on a picnic. 얘를 보고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오늘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기예보를 보고 있는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은 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럴 때 If it is fine, I will go on a picnic. 날씨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 다! 그래서 막 얘 해석은 만약 날씨가 좋다면 나는 소풍을 갈 것이 다야, 다. 온점 다. 근데 얘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창문을 딱 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창문을 딱 열면, 날씨가 지금 어때? 날씨가 개판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날씨, 이 사람의 상황은 날씨가 개판인 거야. 바람 불고 막 사람들 막 날라다니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막 두둥 번개 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If it were fine, I would go to picnic. 어떻게 해서 가냐? 만약 날씨가 지금 이제 내가 설명하려고 한 잘못했어. 이거는 절대로 과거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언제 날씨가 좋다면 네. 지금 또는 미래, 됐습니까? 현재 또는 미래 날씨가 좋다면 나는 소풍 갈 것이 다가 아니고 나는 소풍 갈 텐데 점점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예. 자, 일단 나는 이 이름 지은 사람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런 이 문법에다 이 이름 지은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이 문법에다가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왜 그렇다? 여기에 얘랑 얘가 사용돼서. 됐습니까? 그런데 얘 이름하고 내용은 전혀 달라.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형태는 이런 꼬라지로 생겼지만 언제에 대한 얘기나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얘기이면서 플러스 뭐가 아닌 걸 얘기한다?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실제 사실이 아니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날씨, 그러니까 막 밖에 막 바람 불고 막 사람들 막 바람에 막 날아다니고 막 자동차 막 뒤집히고 막 나무 막 뿌리채 뽑히고 막 폭우 막 쏟아지니까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날씨가 좋으면 조금 갔을 텐데 안 되겠다. 오늘 날씨가 언제 좋다면이야 이거. 언제 좋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좋다면, 나는 언제 소풍 갈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소풍을 갈 텐데 그럴 수가 없다. 이게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은 늘 직설법으로 바꿔줄 수 있어. 그러면 이 속에 숨어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직설법이라는 얘기는 이 속에 실제 상황은 뭐냐, 실제로는 날씨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소풍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it is not fine I can't 또는 I will not go on a picnic.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이 올라가면 문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요. 가정법 이런 것도 배우게 되면 이제 거의 문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 가정법은 사실 조금 그 국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까? 잘 따라올 수 있고요. 이 속에 직설법에 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또는 동사의 형태 때문에 절대로 과거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절대로 과거가 아니고 언제 또는 언제 뭐가 아닌 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실이 아닌 걸 거꾸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막 번듯한 저처럼 이렇게 저렴한 언어가 아니고 아주 그렇죠? 딱 양복을 차려입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이란 무엇인가? 가정법은 어떤 사실을 반대로 상상하거나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 적은 일에 대해서 가정에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if the TV were not so loud, I could sleep. 그래서 지금 만약 언제 TV가 어떻다면, 언제 TV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 그렇죠, 현재 TV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이야 이거. 알겠습니까? 현재 TV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잘 수 있을 텐데 점점점. 이건 약속이야. 마치 CA doing의 해석을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보다라고 약속했듯이 우리는 이제부터 가정법 과거를 현재라는 말을 계속 붙일 거야. 일부러 현재 TV가 그렇게, 현재란 여기 now란 말이 없지만, 알겠습니까? 현재 TV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 나는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야. 알겠습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은 나는 언제 못 자겠다 보는 거야. 지금 I can't sleep. 나 언제 못 자겠다. 지금 못 자겠대죠. 그쵸? TV가 언제 시끄럽기 때문에, 현재 시 because the TV is so loud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문장이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냐,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쓰라 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다 치자. 그러니까 TV가 이거 형태가 과거지만 언제 시끄러워서, 현재 시끄러워서, 나는 언제 잘 수, 이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다 치자. 다 없다 치자. 이 부분이 없어. 그냥 I could sleep만 딱 있었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언제 잘 수 있었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잘 수 있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생긴 거 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언제 잘 수 있을 텐데, 현재 잘 수 있을 텐데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직접 현실은 잘 수가 있다, 없다? 못 자겠다. 누가 언제 어떻기 때문에 TV가 현재 시끄럽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눈 표정이 약간 심각해졌어. 떨어집니까? 별거 아닙니다. 아, 별거 아니다. 이 부분은 표정이군요. 지금 현재가. 예?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일단 가정법은 크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 가정법 과거는 이미 소개시켜줬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만 과거일 뿐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현재 또는 미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과거 완료를 얘기해야 되는데 과정법 과거 완료 하기 전에 가정법 과거 완료 말고 그냥 과거 완료 잠깐 설명할게요. 뭐 알 텐데. 잠깐만, 그렇죠. 'I gave my mom the gift that my uncle gave.' 현재는 뭐 틀렸다고까지 하기 그렇지만 조금 고쳐야 될 부분 들어있어. 일단 내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내가 줬단 얘기죠. 엄마한테 줬단 얘기죠. 그렇죠? 뭘 줬습니까? 선물을 드렸죠. 그렇죠? 그 관계된 회사죠. 그렇죠? 선물은 선물인데 누가 뭐 했던 선물? 나의 삼촌이 주셨던 말이죠. 나는 그러니까 전해줬단 말이죠. 삼촌 집에 놀러 갔더니 이거 엄마한테 엄마 드린 선물이니까 갖다 드려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걸 엄마한테 전달을 드렸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 걸 부분은 바로 얘입니다. 입니다. 왜 얘한테 시비 걸냐? 내가 준 게 언제야? 과거에 줬죠.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과거에 주려면 내가 그러니까 삼촌이 주는 건 대과거. 그렇죠. 대과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my uncle gave가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 my uncle had given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has given이었으니 현재 완료고 had given이면 뭐라 그런다? 아,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 완료란 말이야. had have나 has plus bp가 현재 완료니까 had plus bp는 대과거, 과거 완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과거 완료라는 걸 써요. 일단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내릴 거는 그냥 과거 완료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가 선생님이 강조하면 되겠죠.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였어? 현재. 현재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현재 사실이 아닌데 현재 그렇다면 이렇게 할 텐데 점점점이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였어? 그렇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게 쓰이는 거야. 아, 나 같은 사람들이 나이 좀 있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좀 놀았어야 되는데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과거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렇죠. 민규 왜 이렇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렇죠. 초등학교 때 내가 작년 언제 자전거 타고 어디 가다가 친구가 글사 그래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 표현할 때 뭘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가정법은 그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쓰고 이거 글로 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쓰고 뭐 어쩌라고 이러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If they were not hungry 하면 그들이 언제 배가 안 고프냐면 그러니까 they were hungry 하면 뭐예요? If they were hungry 그냥 they were hungry 하면 이거는 그냥 그들이 배가 고팠었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if만 하나 붙였을 뿐인데 이건 뭔 뜻이 된 거야? 그들이 언제 뭐 하다면 근데 그들이 현재 배가 고프다면이죠 이거는. 그렇죠? 아까 전에 얘가 없을 때는 그들이 과거에 배가 고팠었다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현재 배가 고프다면 현재 배 고프다 안 고프다? 배고프다 안 고프단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현재 배가 안 고픈데 배가 고프다고 뭐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읽으면 뭐 그래서 어떠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잘못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내가 조심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또는 미래 사실과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 쓰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당연히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예문 나와 있습니다. If it weren't raining, we could have lunch on the grass 하고 있죠. 그래서 if it weren't raining, 해석은 만약 언제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라면, 그렇죠. 만약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잔디밭 위에서 점심을 언제 먹을, 그렇죠, 현재 먹을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야. 그렇습니까? 그런데 because 이 속에 숨어 있는 문장 because it is raining we can't have lunch on the grass. couldn't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We can't have. 이거를 수학 공식처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까? 자, 얘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 not 있으면 not 빼고, 얘는 현재 시제로 바꾸고, 여기 not 없으면 not 넣고, 얘는 현재 시제로 바꿔라. 뭐, 그렇게 익혀도 돼.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의미를 알면 돼. 현재 뭐 한다, 뭐, 마, 이게 현재 만약 뭐 한다면 비가 이걸 보고 과거를 절대 떠올리면 안 돼. 형태만 이건 거야. 그러니까 현재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잔디밭 위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비가 현재 내리고 있는 중, because it is raining.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we can't have lunch on the grass. 현재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head plus pp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있죠. 여기에 과거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고, 여기에 head plus pp 있으니까 이름은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형태는 would have pp입니다. would have pp. have pp. 무슨 시제죠? 현재 완료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완료다. would have pp. 뭐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게 쓸 수 있어. 뭐 may have pp. 됐습니까? 여기는 조동사 뒤에 그냥 동사 원형 맞죠? 됐습니까? 이거 have 뒤에 런치 동사 아니야? 그래서 이게 본동사의 동사 원형으로 뭐 이거는 have plus pp, 이거 have plus pp예요. 됐습니까? 자, 얘는 어떤 뜻이냐? If you had asked her mom her more politely, she would have given you an answe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얘는 과거 완료지만 언제 반대되는 거라고? 과거에 반대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 네가 언제 그녀에게 asked 했다면이야? 과거. 그렇죠. 언제? 과거에 그녀에게 요청했다면이죠. 과거에 요청했다면. 어떻게 요청했다면? 더 공손하게. 만약 네가 그녀에게 더 과거에 공손하게 어떤 질문을 했었더라면 그녀는 언제 뭐 했을 텐데야 이거. 언제 주었을 텐데. 과거에 주었을 텐데, 이 말이죠. 과거에 주었을 텐데. 너에게 대답을 해주었을 텐데. But you asked. 자, 네가 언제 안 물어본 거야? 그렇죠. 그럼 네가 과거에 안 물어본 거죠. You didn't ask her more politely. 그녀가 언제 대답 안 해준 거야? 과거라고. She didn't give you an answer. 이해 됐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 직접 써보세요. 각각 밑에다가 써보세요. 연필로. 두 개요? 네. 이거의 실제 내용과 이거의 실제 내용이 뭐였는지. If it weren't raining, we could have lunch on the grass. 현재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라면 우리는 잔디밭 위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언제 뭐 해서 우리는 언제 뭐 한다. If you had asked more politely, she would have given you an answer. 만약 네가 과거에 그녀에게 더 공손하게 질문했다면 그녀가 과거에 너에게 대답을 해줬을 텐데, 그러나 너는 언제 뭐 했다 또는 언제 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가 어쩌면 어쩌다. 뭐 여러분 여기 둘 다 because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아직 뭐 because로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because 빼고 여기다가 소울 넣으면 되고요. 왜 R인지
왜 마음이 잡스럽다는 생각이 나지? 이거? 그 좀 더 설명할게. 아, 그 설명이 기억에 남았나 봐. 언제 와서 이거 우리 7시 15분까지 원래 수업이잖아. 지금 9분이 얼마 안 남았어. 너무 많이 남았어. 자, 그래서 얘 직설법은 언제 뭐 하는 중이 아니라면 현재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지박이 위해서 언제 점심 먹을 수 있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먹을 수 있을 텐데 but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but 아니면 because로 시작해도 되고 그건 뭐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언제 뭐 하는 중이기 때문에 because it 그쵸 is raining 쉼표 we can't 그쵸 can't have lunch on the grass 그니까 because it is raining we can't have lunch on the grass 현재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두반에서 만약 현재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라면 if it weren't raining we could have lunch on the grass 밑에 것도 네가 언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because you 그렇죠 didn't ask her more politely she didn't give you an answer 너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because you didn't ask her more politely she didn't give you an answer if you had asked her more politely 대과거 아닙니다. 형태는 얘가 없으면 대과거에 질문을 했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과거에 질문을 했었더라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는 과거에 질문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공손하게 질문을 하지 않았단 뜻이네.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핵심되는 부분만 쓰세요. 뭐 저거 뭐 6원 해서까지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영이가 얘기해서 여기에 원래 문법은 if it wasn't가 맞죠? 그쵸? it이니까 근데 왜 wasn't를 안 쓰고 weren't를 쓰는 거냐? 자 창문 열어봤더니 어때? 비가 내려 안 내려? 이 말 하는 사람 창문 열어봤더니 비 내려 내리지 그쵸?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니까? 내용이 얼토당토 않으니까 문법도 어떤 거 쓴다? 얼토당토 하는 거 말도 안 되고 짝도 안 맞는 걸 갖다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원을 사실은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 문법을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여기 무조건 were만 대학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were만 된다 were는 were not만 된다 비동사 쓸 것 같으면 무조건 were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요즘 좀 달라졌어요 원을 쓰는 논문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을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중학교 선생님들이 다 여기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에 was를 써도 되는 게 사실은 실제 영어인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뭘 쳐야 돼 지필 시험을 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영어를 반영해서 뭐 여기에 was를 쓸 수도 있고 were를 쓸 수도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구닥다리 선생님처럼 여기에 무조건 월만 돼야 된다 이러면 뭐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재영아 거의 아니, 민규야 거의 다 돼가 저거 워워 그쵸 좀 잡고 있어 알겠습니까? 시험 시험 네? 아 시험 시험 잘 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나머지 계속 이어서 징징이 들죠 재영이 가 싫어. 재영이 가도 돼. 갖고 다 했으면. 와, 괜찮네. 민규 계획적으로 일찍 오지.